그래서 수선하고 문이 정발되는 날입니다. 뭐 오늘은 아니지만 50분 뒤에 정발이 돼요. 지금 제가 제 집에서 방금 나왔는데 저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그래가지고 50분 뒤면 이제 11월 18일이 돼요. 여기서는 지금 캐나다 현지 시각이 11시 10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게임샵에 미리 갈 거고 엘리베이터가 열렸네요. 게임샵에 미리 가가지고 줄을 설 거예요. 왜냐하면 게임샵이 게임샵이 그 12시 정각에 열리기 때문에 줄 서가지고 이제 바로 정발 날 포켓몬스터 선하고 문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제가 바로 선하고 문 찍을 거예요. 그래서 2화하고 2화 되게 빨리 올라올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아직 저녁을 안 먹어서 일단 내려간 다음에 저녁을 먹고 제가 게임샵으로 가는 길을 잠깐 촬영한 다음에 얼마나 사람이 게임샵에 사람이 줄을 많이 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이게 지금 3층 엘리베이터가 3층인데 1층 열리고 나와가지고 제가 밖에 게임샵 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게임샵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가 어두운 데서 촬영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요. 지금 바깥이라 소리도 많이 줄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는 지금 쇼핑몰입니다. 게임샵에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섰네요. 잠시만요. 지금 보이시는 게 게임샵 앞에 선 사람들이 선 줄이에요. 제가 그 셀피 폴 갔다가 그 고프로 카메라 사용해서 잠깐 녹화했었는데 일단 처음에 왔었는데 줄이 엄청 길었어요. 그리고 게임샵에 들어가는 모습도 촬영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니까 포켓몬스터 제품들로 그 게임샵이 그 인테리어를 디자인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몇 장 찍었는데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줄을 서면서 제 카메라로 줄 서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도 녹화했어요. 그 포켓몬스터 여기 그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대부분 어른인 이유는 이게 그 새벽 12시에 그 정발해가지고 그 아이들은 이제 잠자야 할 시간이다 보니까 그 어른들이 지금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프론트 카운터를 제가 촬영을 했어요. 일하는 두 명 직원 뒤에 포켓몬스터 선하고 문 그 게임이 엄청 쌓였는데 일단 그 사진 찍었고 그 다음에 저는 한 번 더 마지막 구경하고 게임샵을 나왔죠. 드디어 제가 포켓몬스터 선하고 문을 했습니다. 지금 12시부터 밖에서 기다려가지고 지금 1시 12분인데요 1시간 12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게임 지금 게임들을 안에 두어뒀는데 보이죠? 게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집에 가서 또 그 개봉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걷느라 카메라가 흔들릴 건데 또 제가 집에 도착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근처에 있는 게임샵에 가가지고 포켓몬스터 선하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포켓몬스터 문을 사왔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와가지고 쉬고 있는데 이거 개봉 비디오를 만들려고 이렇게 다시 녹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위를 가지고 포켓몬스터 선하고 포켓몬스터 문을 개봉할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책상에 놓고 보여드리려 했는데 카메라가 각도가 잘 안 나가지고 들어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녹화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플라스틱을 뜯는데 뒷면 이게 카메라에서 이게 화질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포켓몬스터 선은 이미 뜯었고요. 포켓몬스터 선 개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캐나다에 외국에 살기 때문에 일단 매뉴얼부터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포켓몬스터 이게 제드링 무슨 팔찌라고 해가지고 게임에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그 포켓뱅크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포켓뱅크를 사용해가지고, 포켓몬스터 선하고 문을 포켓뱅크를 사용해가지고 포켓몬스터 오메가 루비, 알파 사파이어, 그다음에 포켓몬스터 XY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그 선하고 문에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총 3,000마리를 보관할 수 있다네요. 이거는 나중에 이거 제드링, 이게 제드링하고 제드 팔찌는 포켓몬스터 선하고 문에 제드 기술이란 걸쓸수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거 포켓몬스터 선 칩입니다. 이게 포커스가 안 되네요, 카메라가. 가지고 포켓몬스터 선 칩이, 잠시만요. 포켓몬스터 선 칩이 이렇게 안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 뒷면이고요. 그다음에는 포켓몬스터 문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위로 잘라야겠죠? 일단 옆에 자르고 비닐을 뜯을게요. 제가 포켓몬스터 썬문 발매되기 전에 그 썬문에 나온 이제 내그 말일까 뉴스들을 많이 안 읽었어요. 그래서 그 많이 모르는 내용이 많은데, 여기 있던 게그 포켓몬스터 제드 아니 포켓몬 제드 그 제드링하고 제드 팔찌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 제가 그 설명서를 꺼낸 거예요. 이제 포켓몬스터 문 칩이 있네요. 여기는 뭐 여기 앞면, 그 다음에 뒷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켓몬스터, 잠시만, 꺼내보죠. 포켓몬스터 썬 문을 나와서 사왔는데, 이게 제가 둘 중에 뭘 할지 아직 선택을 안 했어요. 이게 나오는 포켓몬이 다른데, 아무래도 포켓몬 선을 제가 공략할 것 같아요. 잘못 잡았네. 포켓몬 선. 그다음에 이 포켓몬스터 그 문은 일단 전설 포켓몬 잡는 비디오에 선에서 나오는 포켓몬들도 있고 문에서 나오는 포켓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버전에 따라서 나오는 포켓몬들. 그래서 문은 제가 혼자서 녹화하지 않고 따로 하고요. 그다음에 포켓몬스터 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플레이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포켓몬스터 개봉 비디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포켓몬스터 썸몬 어서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